강사님 혹시 무병이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? 제 인생 10계명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?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.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. 저는 게으르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. 혹시나 이 중에서 부모 잘 만나서 그 물려받아 그대로 살면 돼요. 반면에 저처럼 가난하고 또는 힘든 부모님을 만났다면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. 게으른 자는 자식 대대로 가난을 변치 못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부모님들 혹시나 아까 그런 가정 만났다면은 게으름을 극복하는 건 당연하죠.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게으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농부였잖아요.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라는 직업은 요즘은 기계화되었지만 옛날에는 논밭에서 직접 논매고 밭매고 직접 다 하잖아.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없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없고 바깥에 일해야 되는 게 우리 부모님 신력이었고 그 대구 오니까 잘 아시겠네요.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런 겨울 되면은 가을철에 깻잎, 콩잎하고 꽃이 삭힌 거. 왜냐하면 그냥 갖다 팔면 돈 안 되니까. 그거라도 돈 벌려고 저 경산에서 아침 새벽 버스 타고 대구 옆 방천시장, 남문시장 직접 팔러 왔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래시장 가보면 앉아서 할머니나 아주머니들 그 나물 팔고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?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분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. 한겨울에 그 차가운 손으로 시장 바닥 차가운 데 앉아가지고 고추 삭힌 거 깻잎 삭힌 거 팔려고 하는데 그런 어머니 아버지 생각한다면 제가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? 에? 혹시나 너희 중에서도 부모님께서 험한 일 하고 분 계시면은 종종 게으르거들랑 어? 또는 동기부여 안 되면 먼 발치에서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는 거라도 먼 발치 한번 보고 오십시오. 그러면은 당연히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다. 그 새끼는 가능성 없습니다.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겁니다.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그걸 몰라주면 그거는 자식이 아니죠. 부디 이 중에서 부모님께서 가난 속에 또는 흠하고 극한 직업도 힘든 일 하는 분 계시면은 꼭 명심하십시오. 제 제자 중에 영천에 사는 제자가 있어요. 그게 시험 떨어졌어요. 떨어지면 안 돼.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? 영천 갔거든요. 가가지고 저 어머니 보험 팔러 다녀요. 그 여름철에는 그 엄마랑 같이 보험 팔러 다녀요. 두 달간. 해보니까 힘들지 않습니까?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보험 들으라니 얼마나 힘듭니까? 그게. 그 두 달간 타고 와서 깨달은 거죠. 그래. 공무원 반드시 돼야 되겠다. 우리 엄마 이렇게 매일매일, 하러 다니는데, 영업하러 다니는데, 내가 어떻게 결혼, 그래서 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듬해 합격했어요. 그리고 2년 뒤에 그 여동생이 또 남매인데 둘 다 공무원 합격했어요. 그 바로 난 그거라 생각합니다. 어떤 애는 그래, 힘든 일 하는 부모님 계시면 같이 일도 도와드리러 가십시오.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, 사춘기 때는, 그 가난한 우리 아버지께서 가끔 할머니 집에 갈 때 이제 자전거 가지러 학교 와요. 제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. 근데 그 초라하게 오시는 농부의 옷을 입고 학교에 나타난 친구들 보는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래 생각했었고 또 우리 어머니께서 마찬가지로 그럴 때 제가 처음 사춘기 때는 참 그랬습니다. 우리 아버지 어머니 행색이나 또 제가 우리 그 할머니 집은 초가집이었거든요. 그래서 담임쌤이 그 가정 방문 오면 되게 쪽팔리지 않습니까? 초가집 가난한 게.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. 그것 또한 저는 세상에 더 잘난 부모님 엄청 많더라도 다 싫어요. 저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제일 좋습니다. 왜냐하면 내 엄마이기 때문에. 실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언제나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건 잘난 부모님 아무리 세상에 많아도 내 엄마 아빠 아니잖아요. 지금의 엄마 아빠가 전 세상 위대하고 고맙다고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. 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 큰 누나 있지만은 제 어릴 때 사춘기 때 이제 공부 안 하려고 막 딴짓 하려고 할 때 누나가 늘 저한테 선하게 살아야 되고 좀 이렇게 인간 되라는 걸 되게 많이 해준 덕분에 제가 지금 있다고 늘 생각하고 고맙게 늘 생각하고 형님도 마찬가지로 와 계시는데 어려울 때 우리 제가 빚 많았다 그랬죠. 그중에 형님 집도 담보 누나 집도 담보해서 대출 다 했어요.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 형님은 제가 담보 대출 했기 때문에 집이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. 그 기간을 또 형제들이 또 견뎌줬어요.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 하셨거든요. 제발 너 형제들 사이좋게 잘 지내래라고 남기신 말씀을 지금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형편이 닿는다면 형제들 같이 묵고 살았으면 좋겠다. 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. 아무튼 아까 답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.